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대면 기간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오늘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낙심되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오늘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모든 만물들이 찬양하듯 우리의 영혼도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우리 신실한 주님의 약속, 그 주님의 사랑 함께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이해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여기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와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꽃들이 피고 아침에 꽃들이 영광이 주가 오시기 영광이 주가 오시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소망과 생명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곳 예배당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한 자리 되게 하옵소서. 텅 빈 예배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시간마다 새 힘을 주시고 저희들은 설교자의 외침에 더욱 힘차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왕대신 하나님, 한이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 세상이 공중 근세 자반자들과 전염병으로 인해 불안과 염려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영적 분별력을 주옵시고 능력 있는 말씀의 근세로 예수로 승리한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신 나이다. 오직 말씀만이 진리이며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과 예수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임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예배가 존중받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순간 너무나 힘든 경제적 고난과 질병, 상처와 아픈 관계의 얼음으로 육체와 영혼이 연약한 지체들 위하여 간구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 보일의 피 묻은 손을 놓치지 말고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이 고난이 믿음이 더욱 성숙되고 증금같이 단단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호산나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과 감동의 선한 영향력이 넘치는 교회, 부르심에 순종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교회의 다음 세대가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결하고 구별되어 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세계 세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모든 성도가 오직 예수 백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로 승리한 진짜 성도 진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 양육 목양 교육 교관 건축 임직 등 금년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 의탁하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세우신 유진소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을 모두가 존중할 뿐 아니라 날마다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개혁자, 목영 장로, 목양 근사, 순장 교사, 새 각 기관에 세운 일꾼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분별력을 주옵시고 맡긴 양떼에 맡긴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하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는 예배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셋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호산나 교회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시당 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영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겨울수련회 일정입니다. 초등 1부 겨울수련회가 1월 30일 토요일과 31일 주일에 유튜브로 진행되고 초등 3부 겨울수련회가 1월 23일 토요일과 24일 주일에 유튜브와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1대1 동반자 과정 신청을 매주 주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영지 1층 로비 1대1 데스크 및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DTS 훈련생을 1월 31일 주일까지 영지 1층 로비 데스크, 행정사무실 및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합니다. 굿일 코리아에서 설날을 맞아 떡국떡과 참기름, 포천 한과를 판매합니다. 한과는 1월 18일 월요일까지 부산점과 다대점에서 선착순 예약을 받아 판매합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엘린 마을이며 다음 주는 열정 마을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광고를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교인센터 앱으로 현장 예배 예약하기. 기존에 앱을 설치하신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예약하시면 되고, 앱을 설치하지 않으신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아이폰 애플스토어에서 온라인 교인센터를 검색하여 앱을 설치합니다. 첫 화면에서 예배 예약을 클릭하시면 신청 가능한 예배 현황이 나옵니다. 신청 가능한 예배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주중 기도회이며, 원하시는 예배명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명지와 하단 중 참석하실 장소와 예배 시간을 선택하신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예약하실 때 가족의 예배 참석 시간을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약한 예배에 참석하실 때는 QR코드를 준비해주세요.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진창길 유회원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이한 허락하시고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을 보내셨사오니 아버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참된 귀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줄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혜와 명철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주님 말씀하신 그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코이누냐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제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시고, 또 가족이 있으면 함께 축복하시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 라이브 채팅으로 여러분들의 그 축복 메시지를 쭉 올려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함께 보여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다 달라도 지금 우리 마음은 여기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주 여러분 계속 하여간 예배를 지키는 우리의 노력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어떤 때보다도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전에는 그 여러분 라이브 채팅 올린 것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이렇게 발표해드렸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올리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쭉 올라가도록 보여드리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서로 즐기시고, 좀 빨리 올라가서 따라가기 힘들지만 하여간 보이는 것만 일단 보시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두 주 연장되었습니다. 1월 31일까지 그래서 이전과 동일하게 5명 미만 모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할 수밖에 없는데, 단 조금 달라진 것은 예배를, 정규 예배는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다 비대면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공간에 가능한 공간의 10%까지, 그러니까
저희 본당이 한 3,000명 들어오는 본당이니까 300명까지 그렇게 모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좀 아쉽지만 우리가 그래도 허락한 도 내에서 최대한 다 함께 모이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또 현장 예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대신에 아무래도 숫자를 우리가 좀 잘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예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혹은 온라인 교인센터 앱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이제 예배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이틀 전에 그러니까 수요 예배 같으면 월요일 날 할 수 있겠죠. 주일 예배는 금요일 날 할 수 있겠고 이틀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제들 다 아마 보내드릴 텐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지를 예약하고 오셔야지 그냥 막 오시게 되면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와서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마음속에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 이게 10%밖에 못 가니까 뭐 가도 예배 못 드릴 거야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자 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해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쭉 해보니까 한 500명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 예배가 전체가 다 4부까지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함께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 현장 예배의 어떤 그런 그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대로 혹시 예약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신청하셔서 여기 하여간 가능한 데까지 꽉 채워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20일 수요일부터 하지만 하단은 공사 관계로 하지 못하고 명지만 합니다. 새벽 기도는 저희가 그 하단 그 방송실 공사 관계로 이번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은 영상 새벽 기도를 합니다. 모이지 않고 대신 25일부터 이제 명지와 그리고 하단에서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다음 주 하고 그 다음 주 두 번 계속 이제 물론 그 다음에 또 바뀌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따라 가겠지만 일단 31일까지로 따진다면 두 번을 명지와 하단 현장 및 온라인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 정규 예배들은 주중 기도회는 현장 및 온라인으로 예약한 대로 하고요. 그리고 교육부서 미취학부터 초등까지는 온라인으로 그리고 청소년은 현장 및 온라인으로 합니다. 외국어 예배 온라인 사랑부 예배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여러분 착오 없도록 잘 참조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겨울 수련회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수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귀한 시간이죠.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주제로 초등 3부 겨울 수련회가 23일 토요일 그리고 24일 주일 이렇게 양일간에 거쳐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줌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하게 되는데 이번에 특별히 프로그램 중에서 요리를 통해서 가족과 좋은 추억을 만드는 온라인 요리쇼 쉐파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최민철 강사님이 요리의 대가 쉐파터가 되셔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해당되는 아이들 가족들은 또 다 함께 좋은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굿일 코리아 보호작업장에서 설날 맞이 한가와 또 떡국떡 참기름 등을 판매합니다. 역시 사전 예약을 해야 되니까 18일 내일 오전까지 접수를 받는다는 것 잊지 마시고 굿일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꼭 신청하셔서 필요한 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이번 주는 엘림 마을이고요. 다음 주는 열정 마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제 미국에서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합심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비전센터 건축이
다음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도전이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 복음화에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계약하는 과정에 있는데 계약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많아서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렇지만 우리가 서두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담당하는 분들과 또 장로님들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정말 믿고 주셔서 건축을 하셨는데 이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그 계약을 하면서 정말 힘들지만 더욱더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건축이 정말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 복음화의 풍성한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마저 기도하며 주님 하나님 지혜와 감당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녕하시고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에서 비전센터 건축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정말 다음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도전이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 복음화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맺을 수 있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것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는 과정 속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담당하는 분들이 지혜롭게 하시고 정말 주의 음성을 들으며 바르게 이 모든 일을 주님의 뜻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과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예배드림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은 정말 가늠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주 앞에 예물 드리면서 우리 삶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의 기쁨 되는 삶 되기 원합니다. 헌신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한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께 친히 축복하신 그 축복으로 그 삶을 구체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우리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마스크를 쓰고 찬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기꺼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영혼이 없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말을 할 때 거기에 진심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야말로 건성으로 말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의외로 정말 영혼이 없는 멘트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새해 들어서 참 많은 영혼이 없는 멘트들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별로 마음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인사. 너무 축복합니다. 혹은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인사들 그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영혼이 없는 멘트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우리가 보면 이 인사를 할 때 그때 영혼이 없는 멘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그 형식적인 어떤 그런 그 의례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인사치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는 그냥 뭐 마음이 어떻든 겉으로 의례적으로 좋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사로 하는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진심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영혼이 없는 그런 멘트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이 편지에서 인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지에서 인사말은 그 편지 형식의 또 이 인사말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형식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진심이 없는 그냥 영혼이 없는 그런 멘트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오늘 우리 본문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로마서 1장 1절 7절 이 말씀이 바로 그 편지의 인사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서신서의 전형적인 인사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는 그야말로 영혼이 없는 멘트 그것뿐 아니냐, 오늘 말씀은 바로 영혼 없는 멘트에 해당하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에 교회에게 그리고 개인에게 13개의 편지를 보냈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서신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13개의 서신서들 보면요 다 형식에 따라서 인사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것이 형식에 따라 인사말이긴 한데 거기에 아무 의미가 없는 그야말로 영혼이 없는 그런 멘트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어떤 그 의미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히려 거기에 영혼을 살리는 멘트가 들어가 있어요. 놀랍게도 거기에 영혼을 살리는 멘트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쓰셨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오는 바울 서신들은요, 바울이 쓴 서신 편지이기 때문에 고대의 편지 쓴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인사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거기에 그 편지를 쓰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받는 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말씀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사말 속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그 앞에 인사말에 발신자로서 자신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쓰면서 발신자로서의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장황하고 굉장히 좀 지나치다 싶은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그 문제는 복음의 참된 권위를 흔들고 있는 악한 것들의 미혹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난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인사말에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또 그리고 고린도전서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특별히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를 말하면서 표현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특별한 표현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왜 이 표현을 쓰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그 많은 문제들,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바로 그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면서 앞으로 이야기를 쭉 펼치기 위해서 어떤 포석을 깔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인사말이에요. 로마서 인사말인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런 식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영혼이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인사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너무나 중요한, 그야말로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 바울은요, 이 평범해 보이는 인사말 가운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바울은 이 인사말을 쓰면서 먼저 발신자인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개는 좀 평범합니다. 늘 하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말한 그 부분에서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빼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독특한 정의를 내기 시작하죠. 예,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렇다면 그 아들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쫙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쫙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처럼 탁 던지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하는 거예요. 굉장한 강조죠. 예, 논리에 아주 굉장한 어떤 그런 전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인사예요. 자, 그러면 바울사도는 로마서 여기서 왜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대답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니까 그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문이 활짝 열린다. 즉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 루터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인사말을 가지고 여기에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문이 활짝 열린다. 즉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또 칼빈은 이 부분을 또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이동한다면 그것은 복음에서 물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복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이동한다면 그것은 복음에서 물러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과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바로 그래서 바울사도는요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로마서가 어떤 책입니까?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그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쓴 책 아닙니까? 로마서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그들이 어떻게만 아름답게 살 수 있나를 이야기하게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부를 섬기고 계시는 김유구 목사님, 이 김유구 목사님은 뭐 제가 ANC 때부터 같이 동역해서 좀 아주 가깝고 잘 아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오문일답이라는 것을 하십니다. 다섯 개의 질문을 하고 하지만 답은 한 가지인 오문일답이라는 걸 하시는데,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었어요. 근데 자꾸 하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또 설교하시길래 제가 마음에 그랬어요. 이번에도 오문일답을 하면 가만 안 두겠다 내가. 뭐 친하니까 가까우니까 그냥 농담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는 거예요 오문일답을. 그런데 제가 그냥 가만뒀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유는 바로 그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네,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여전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리고 그날은요 특히 가만 안 두려고 열심히 들었더니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래서 가만둘 수밖에. 그래요, 성도로 하여금 성도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도 김용구 목사님께 감염이 돼가지고 똑같이 합니다. 성도로 하여금 성도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아름답고 능력 있게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성도는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성도는 절대로 성도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이 시대의 성도들이 능력이 없고 이 시대의 교회가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다. 입술과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넘치지만, 뭐 찬양할 때마다 할 때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과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어떤 고발 프로그램에서 정말 하듯이 말이죠, 예수를 믿으십니까 진짜? 이렇게 묻는 그런 고발이 있는 것처럼 정말 그 마음과 그 중심에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모든 문제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한 단어 이것으로 우리 존재와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감동의 이름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감동을 받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신이라 여기를 읽으면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바울사도는요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바울사도 자신도 바로 이 부분에 와서 뭉클했을 거예요 아니 울컥했을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면서 예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랬을 겁니다 이 편지를 받아 읽을 때 다른 어떤 부분도 그랬겠지만 이 부분을 딱 읽는 순간에 그들은 다 눈물이 핑 돌았을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역사의 모든 성도들은 다 그랬습니다 이 단어 앞에 정말 감동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누구보다 제가 정말 이 단어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음껏 확신 있게 부를 수가 있어서 예 주저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 생각을 안 해보셨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데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못해서 얼마나 갈등들 합니까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요한 것인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을 때 그것이 내 삶과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세 가지로 답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바울사도가 표현한 그대로 다른 표현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쭉 가다가 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그 순간에 거기에 들어있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축복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에게 주인이 계시다라는 우리에게 주인이 계시다 여러분 주인이 없는 삶은요 정말 안타까운 삶이에요 그것은요 소속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삶의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정서냐면요 이제 해가 져서 어두워지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라는 정서예요 예, 가장 서럽지 않습니까? 가장 쓸쓸하지 않습니까? 해는 져서 어두워지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 그런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이야기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우물가 여인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정말 제 마음이 막 순간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가슴이 점이오도록 어떤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게 했던 그런 표현이 하나 거기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한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여인이 한 대답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실존적인 고백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여인들에게서 남편은요 그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본다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나는 주인이 없습니다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의 가장 처절한 실존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표현이죠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한테 말한 이야기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바로 정말 주인을 찾아 헤매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이게 주인인가 저게 주인인가 싶었지만 결국 아니어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헤매고 살고 있는 바로 그 안타까운 모습
그 여인의 삶을 그대로 나타난 말이었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금도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 여러분, 주인이 계시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 이거는요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예, 우리한테는 주인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게 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주인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생명 다해 섬기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축복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두 번째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해석에 있어서 좀 논란이 많습니다. 우선 그 이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과, 혹은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그런 논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성결의 영으로는 그랬는데 이 성결의 영이 성령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 가지고도 논란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거는요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는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주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언뜻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우선 여기 능력으로라는 단어가 선포되셨으니 거기에 붙어서 있을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선포되셨다가 아니라 바로 능력이라는, 이 능력으로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꾸미는 단어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선포되다라는 말을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 선포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이 호리조라는 단어죠. 이 호리조라는 말은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나타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타나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냐, 부활하심으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다, 드러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니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온전히 드러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드러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좀 어렵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 뭐 이해를 한 것처럼 계속 따라오긴 했지만 어렵다, 헷갈린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서 속으로 어떤 그 불평과 같은 그런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성령께서는 왜 이렇게 헷갈리게 쓰셨나? 좀 쉽게 쓰시지. 아니, 그냥 혼동이 오지 않도록 아주 명확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능력으로라는 말을 쓰지 말지. 그 능력으로를 쓰는 바람에 이게 헷갈리니까 그걸 왜 써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는지, 막 이런 어떤 그런 그 불평 같은 질문이 막 속에서 올라오는데, 바로 그 순간 여기서 저한테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제게 주신 감동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능력으로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걸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사실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 말을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있을 수 있는지 그거 말해주려고, 그래서 이 능력으로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능력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건 단지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과 접붙임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정말 강력한 능력과 능력에 접붙임되는 거예요. 그 능력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 이름으로 찬양을 하든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하든 그 이름을 선포하든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든 그건 우리한테 아주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내어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특별히 있는 어떤 그런 아주 악한 것들, 어떤 절망감들, 어떤 그런 분노들, 어떤 그런 실망한 마음들, 낙심한 마음들, 혹은 어떤 말하자면 미움들, 좀 추한 마음들, 그런 게 우리를 잡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이거든요.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나타난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망을 이겼다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물리치는 그 능력이 바로 그 이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모습이에요. 다른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고요 교제한 적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한마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바울과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몸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를 아시겠어요? 예,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함께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정말 한 지체처럼 말이죠 가족처럼 생명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바로 이 비밀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이룬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혼자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무리 많아도요 혼자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힘들 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고. 예,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있는 순간 바로 거기에 이 진짜 참된 공동체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서로 알지 못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같은 고백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가족보다 가까워지고 정말 한 지체가 되는 어떤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그리고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된 이 비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라는 사실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는데 우리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뭐 공탁금을 걸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등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그런 회원 가입을 했습니까? 무슨 자격증을 치렀습니까? 아니요 오직 한 가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요 정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회자였던 말 그대로 우리가 남이가 같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그 지체가 아플 때 더 아프고 그 지체가 힘들 때 더 힘들고 그가 정말 아름답게 응답받은 그렇게 행복하고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 기가 막힌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장 귀한 비밀이고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가지고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원 즉 축복과 소원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걸 받으시면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정말 본인에게 주신 그 주님의 축복으로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는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함께 고백되고 선포되면서 날마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바르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이 다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저희 축원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모여 교제할 때 다른 거로 교제하지 않고 바로 이 고백 가운데 할 수 있기를. 예, 정말 다른 곳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 가운데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바로 이 고백이 그 예배의 중심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정말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 때문에 어디 있든지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정말 이 종말의 시대에 참된 교회로서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것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부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배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이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을 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으로만 그들이 변할 수 있으니까, 이 이름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름을 전하고 이 이름으로 그들의 삶을 바꿔나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모든 방언으로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신 사명에 따라서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뭐 코로나로 모든 것이 어떤 다 단절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능한 대로 정말 보내며 그리고 가며 가능한 대로 그 땅을 밟으며 그 땅을 놓고 중보기도 하며 그 이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세 번째 축원입니다. 2021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아름답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동성 기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간구하며 선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 우리에게 능력되게 도와주시고 이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이나 이 이름을 도와주시고 이 이름으로 성장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이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을 신하게 하시고 다음으로 사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그 모든 외로움이 아시고 어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우리에게 놀라 확신을 주소서. 이것이 생각하다가 성주가 함께 나오소서. 오 주님 그러므로 이때 성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하늘을 가지고 정말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하여 그리고 함께 하여 주소서. 역사와 없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으로 정말 그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정말 가늠이 안 되는 그런 불투명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강력한 이름, 이 분명한 이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우리가 힘있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능력 주시며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분명한 이름을 붙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오히려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을 선포한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그렇게 주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위에 지금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이름 붙들고 승리하고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피로 세우신 이 교회와 그리고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